현장을 변화시킵니다. 100골드를 획득합니다. 최대 체력 플러스 12. 변화 한번 할까? 아씨. 아니, 준대 비열하네 진짜. 아, 뭐 비타만 계속 나와. 그만 때려 거기. 거기 좀 그만 때려. 너무 비인도적이야. 아, 큰일 났다. 아, 오뎀. 귀치삐. 이런. 전판과는 다르게 후회가 빡필하네. 벌써 후회로 10뎀이나 맞았어. 예비로 후회 버리는 게 중요하겠지. 아니 비타가 계속 나와. 아 뭐야 이거.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아우 저 뚱땡이 진짜. 유독가스 보스 육각령이니까 유독가스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. 아이 뚱땡이 때문에 피드 아깝겠네. 엘리트 못 가겠다. 피가 너무 많이 깎여서. 단투? 귀지삐? 비타 두 장이나 있으니까 단투가 낫지 않을까? 빠르기. 아! 아, 아이. 야, 후회가 벌써 딜 누적 딜 14를 돌파했다. 배신 비읍시옷.
아까 빨리 쓸걸 그랬나? 좀 아쉽다. 동부 적들 더 넣어야 되는데. 그래도 잘 잡았다. 작도? 작도 근데 1코스트 너무 비싸. 작도가 죽을 것 같긴 해.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. 아니? 땡? 땡. 와우. 이라 미드. 미드 차이. 물음표랑 불좀 많이 볼까? 잠깐만. 아, 선택 빠진 자 너무 싫다. 독치르기 플러스니까 넣을만하지. 도둑놈 와. 단분사. 일단 불까진 가야. 일단 불은 가야 휴식을 하지. 불도 못 가게 생겼네. 소순. 요정은 사일런트 밥이 되었습니다. 미라손 비타만 잘 들어가도 전략가 찾을 걸 그랬나? 드로우가 없다. 아니,
어우 잠깐만 몇개 없다. 튀어라 튀어. 예비 하나 더. 아 드루가 있으면 아 그래도 없어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손패 늘려줄 수 있는 카드가 빨리 좀 남아줘야 될 것 같아. 반사신경도 지금 딱이죠. 아 독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안 오네. 유독가스 집중.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. 지금 드로가 없으니까 집중이 좀 쓰기 힘들긴 할 텐데. 나중에 좀 유독가스 넣자. 동중 어? 갑분 갑분검 능지 처치한 필요 없고. 집중은 상처 좀 받아도 됩니다. 룸피슨의 코어 비전을 아이고 펜촉 수리검 신경 쓰느라 펜촉 신경을 안 썼네. 저주 인형 이거 힙 2자리잖아 지금. 게이드 관용 아 힘 3이구나. 아
개꿀이네. 도그 허니. 이거 그냥 회수하는 게 낫겠다. 강화할 게 딱히 없다. 작도 가져가나 제가? 나쁜 놈. 내 유독가스. 수리검 이렇게 봤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. 훌륭하군. 5,000원을 위하여 불쾌. 점점 더 5,000원에 가까워진다. 구렁반도 괜찮긴 하겠지만 구렁반 넣을까 진짜? 7 들어오면 좀 헷갈릴텐데 3장이 낫겠지. 3장 특. 이거 빨리 수리검 보게 망단 이런 거 잡아야 된대. 타격이나 지우면 되겠죠. 싹 다 강화돼. 아니 이거 아니 상점 아니 진짜 야 아니 이 뭐야 이게. 왜 꼬라지 봐라. 상점 주인 만수무강하시오. 윙부츠 남아있네. 어? 아이고 이 귀한 걸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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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주인 아저씨가 아주 아니 아유 아유 선생님 아유 아유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. 아이고 이규준 앞에 가면 규준 하나 지울 수 있긴 한데
만수무강하시란 뜻이었습니다. 여기서 하나 지울 수 있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서 윙부츠 타고 하나 더 지울 수 있는데 괜찮은데? 아, 이거 네 마리만 잡으면 된다. 아이고 멤버십. 아이씨 별구 부족. 양초는 좀 해방가? 양초도 살까? 여기라뇨? 만수무강하라고 했는데 칭찬이지. 덕담이지 만수무강이면. 양초로 규준을 지울까? 돈이 안 남을 텐데. 아 맹단이다 잠깐만. 후회한다. 제거만 좀 되면 할만하겠는데. 잠깐만. 명치 달리는 게 맞긴 했을 거야. 됐다. 갓박집. 기름은 안 쓸 것 같지만 뭐 잡아놓을까? 귀치피가 이제 심장 전할 때 두 장이나 필요하니까. 단분사 40딜인데? 거의 뭐 준 대단원이야. 규칙비 3장? 어서오세요. 2장이면 되겠지. 구르기도 괜찮긴 할 텐데 지금 덱 구성을 보면은 좀 줄이는 게 더 쓸 것 같아. 망단도 강화하고 하짐석 생강. 생강 필요한가? 없는 거보단 낫겠지. 근데 굳이
아, 뭐돈 남으니까 하짐석 필요 없고 공구함? 공구함 신성? 뭐 신성 필요한 덱도 아니다. 근데 공구함에 능숙강 섬 이런 거 나와도 괜찮은데. 이제 강화할 거 없지. 제비밖에. 프레츠, 프레츠 좋지. 좋을까? 좋겠지. 템포 올려줄 수 있겠지. 수비 하나 지우고 싶었는데 잘 나왔다. 파워카드부터 빨리 쓰는 게 좋겠지. 소선 수리검은 꼭 타야 된다. 달팽이 왜 이렇게 세냐? 하나, 둘, 셋.
핸드가 이게 꼬이네. 어서오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씨, 펜촉. 깰 것 같은데. 위풍당당. 안 돼. 성급한. 돼. 정말 갖고 싶은 위풍당당이었다. 아, 웬만하면 파워는 2패 때 씁시다. 눈 피라미드라서 그래도 돼. 어차피 핸드도 안 날. 와우. 이건 생각 못했다. 핸드 관리를 잘 못했네. 서슴. 어쨌든 여기서 카카 잡으면 이제 액트 4는 가는구나.
쿠션 상태도 좋고 분도 많이 있고 유물 괜찮은 거 집으면은 클리어 각을 볼 수도. 아이고 세상에, 이게 뭐야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야. 헐비딤 총매. 총매는 필요 없을 것 같고. 결국 프레츠 빨리 돌려야 되고 9급 상자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. 그리고 파워카드 많이 있으니까 3종 디버프 풀 수 있을 거고. 불큐 하나 더 살까? 왜 전천을 안 쓰고 있었지? 아무튼 귀짓비 두 장에 불쾌 두 장이면은 심장 거의 확정 클 될 것 같은데. 근데 창방 때는 잘 모르겠다. 유령 여기서 뺄 수도 있겠는데. 가스 열수 필요 없지. 프레츠에 딜 올리려면 강성도 빼놓을까? 그래, 일단 프레츠로 딜 한번 빡 땡기자. 불쾌를 써놨어야 했나? 귀짓비 단투 불쾌 로켓 가는 수밖에 없네. 인공물 어떻게 뺄 수 있으면 귀짓비가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인데. 그리운 유도 가스. 심장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. 대기 심장 못 잡을 때가 나는 것 같아요. 불쾌 두 장에 귀짓비 두 장에 핸드 잡아놓을 수까지 했으면은 신속보다 민첩이 낫겠지. 고기 하나 넣을까? 곡불이었으면은 바로 넣었을 텐데. 고기가 플러스도 아니고. 애매하긴 하다. 심장이라서 고개 쓰면 이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리턴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. 치약. 치약 전선. 치약이 낫겠지? 아니다. 치약은 어차피 저거잖아. 아니야. 전천이나 허디딘. 어차피 독딜 넣을 거니까 전천 넣자.
저는 핸들을 좀 터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. 불켜 있으니까 일단 연타 막을 수 있다. 하지만 어림도 없지. 안타. 어차피 이 턴이 제일 위험하니까 이거 먹자. 실수했네. 인공물 계산 잘 해야 된다. 아, 이제부터는 수리건만 잘 보면 될 거고. 불쾌가 은근히 노네. 룬 피라미드 후회. 심장 허어 접세. 불쾌가 조금 노랗다. 3코덱이라서 그런가봐. 맛있네요. 아니 근데 역병 때문에 막 먹을 거 없는 세계관 아니야?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. 우유 넣어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막 사실 이게 막 돌멩이 뭐 그런 거지. 그레민 살점 이런 걸로 만든 거 아니야?
1798골드를 획득했습니다.